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이죠. 독일 분데스리가의 최강팀이자 최고 명문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은 냉정하게 축구 변방국에 속해 있는 중국 국적의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은 물론 많은 유럽 축구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은 국내 축구 팬들로부터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함께 유럽 축구 3대장 일명 레바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유럽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손꼽히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이 보유한 1군 선수들의 몸값의 총액은 무려 8억 1,950만 유로, 하나 약 1조 원대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축구 클럽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UEFA 공식 클럽 랭킹 1위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름을 올리면서 현존하는 유럽 최고의 팀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거대 클럽에 입단하는 일은 축구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서 이런 팀에 입단하는 사례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주 중국의 골키퍼 류 샤오짱을 영입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류 샤오짱의 영입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FC 바이에른 뮌헨은 중국의 젊은 골키퍼 류 샤오짱과 계약했다. 18세의 그는 바이에른 뮌헨의 파트너 클럽인 우한 3 타운즈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장기 계약으로 FC 바이에른 뮌헨 캠퍼스에 도착한다. 키 190cm의 높이에 류 샤오짱은 이미 캠퍼스에 있는 숙소에서 살고 있다. 그는 U19팀에서 주로 훈련을 받았고, 때때로 세베네르 스트라시에 있는 리저브팀에서 훈련을 받았다. 골키퍼 코디네이터인 톰 슈타케와도 집중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고, 적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정규 독일어 레슨을 받고 있다. 올리버 칸 FC 바이에른 회장은 우리는 파트너 클럽인 우한 스리타운에서 첫 번째 선수인 류 샤오짱을 영입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이적은 중국 내 당사의 네트워크를 위한 광고로, 최근 몇 년 동안 상하이의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요엔 사워 FC 바이에른 뮌헨 캠퍼스장은 류 샤오짱은 FC 바이에른 뮌헨 캠퍼스에서 우리와 함께 트라이얼 훈련을 해왔으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번 계약을 완료한 이유이며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첫 중국 선수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라면서 바이에른 뮌헨과 중국의 우한 3타운의 네트워킹에 의해 영입된 선수임을 밝히긴 했지만, 류 샤오짱이 매우 뛰어난 선수라고 레전드 골키퍼 출신 올리버 칸이 극찬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류 샤오짱은 바이에른 뮌헨 입단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가 저에게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준 것은 큰 영광입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은 내 조국에 매우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라면서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18살 선수로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류 샤오짱과 중국 축구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독일의 빌트지에 따르면 류 샤오짱이 유스팀 경기도 못 뛴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류 샤오짱이 철저하게 마케팅용으로 영입된 선수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수로서 영입한 것일까? 아니면 유니폼 파리일까?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중국의 파트너 클럽인 우한 3타운의 U19 골키퍼 류 샤오짱을 영입했다. 문제는 190cm의 키를 갖고 있는 이 골키퍼가 유소년팀에서도 뛸 수 있냐는 것이다. 본지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U23팀에서는 뛸 자격이 없으며, 유소년팀에서 논 EU 외국인을 위해 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다. 만약 이 중국의 골키퍼가 언젠가 실제로 출전을 한다면 2017년 울리 NS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울리 휘네스 전 회장은 내 생각은 언젠가 한 중국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국인이 우리와 함께 게임을 한다면 미친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토요일 아마도 2시에 게임을 해서 황금 시간대가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하고, 3억 명의 중국인이 그들의 아이폰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앱을 설치하고 그들이 각각 1유로라도 쓴다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상상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울리 휘네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한 골키퍼 류 샤오짱이 현재 2군팀은 물론 유스팀 출전 자격조차도 없으며 철저하게 마케팅용으로 영입된 선수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우영 선수가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에 영입되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놀랍게도 정우영 선수는 이적하자마자 바이에른 뮌헨 유스팀에서 바로 주전자리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19살의 나이로 2군팀 승격에도 성공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2군에서 통산 46경기 출전 14골 15도움이라는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통해 완벽하게 자신의 실력을 검증한 바 있는데요. 물론 류 샤오짱 선수도 정우영 선수처럼 실력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재우면 되는 것이지만, 과연 이 선수에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